제가 얼마 전에 모 예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나다죠. 캐나다 우리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 형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욤 형이 제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은 0원 아니면 5억이야. 그래서 사람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5억이 될 수도 있다, 10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미래는 모르지만 오늘 비트코인의 미래와 또 중앙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본부장님은 혹시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아, 안 합니다. 아, 역시 미국 주식입니다. 그렇죠. 예, 주식도 위험한데 비트코인까지 하면 뭐 주식만 하더라도 요즘에 왔다 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오늘 되게 덥네요. 여기 너무 덥습니다. 저기 예, 오늘 사우나인데. 예, 축하님 안녕히 진짜 와, 땀이 지금 완전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아니 때 아닌 폭염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게 좀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축하 쟤는 머리가 왜 저러냐 말씀하시는데 이게 쉬는 시간마다 와 너무 더워 너무 계속 몇번 했더니 예. 머리가 이상해지고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뜨겁게 달궈 주신 거 아닙니까? 아, 주식시장도 이렇게 뜨거워야 네. 되는데요. 아, 근데 오늘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한국 시장이 네. 그좀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장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네. 해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근데 이제 네. 코스닥이 5월 시장 부근으로 돌아갔고요. 많이 빠지는 바람에 코스피는 올 1월 달로 돌아갔다는. 예. 본부장님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닙니다. 계좌를 정리해야 될 지금 때입니다. 마음이 지금 예.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저한테 뭐라 하시겠지만 주식이 너무 이렇게 그 과도하게 얽매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건강에 해치지 않습니까? 그냥 예. 간단하게 그냥 잃어버리시고 오늘 방송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돈을 잃어버리라고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네, 자 네, 오늘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반대로 상승한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분기 동안 가장 강했던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목표 주가를 75% 내린 종목이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4분의 1 토막 낸 거죠? 네네. 맞춰보시겠습니까, 한번? 예. 75% 빠진 종목이요? 75% 내린 거죠, 목표 주가를. 아, 이거 어려운데요. 네. 그냥 한번 그냥 맞춰보시죠, 부담 없이. 75%를 내렸다, 최근 분위기로는. 무슨 뭐 또 전기차 뭐 또 뭐. 정답. 정답입니까? 예, 전기차. 예. 좀 이따 좀 예,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보신 거 아닙니까? 자료? 아닙니다. 찍을 때 항상 예, 4번 지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럽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제 시장 흐름을 볼 건데요. 1번. 어제 페이스북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예. 어제 이제 인스타하고 왓츠앱이 일단은 그 다운 됐고요. 다운됐고 전 세계적으로 다운됐다고요. 예, 6시간 동안 다운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직원분이 나와갖고 내부 고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인스타에 있는 그런 내용들 사실 이제 10대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의견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걸 이제 페이스북 관계자가 알면서 게재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2번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금융주가 어느덧 JP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각각 공이 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거의 왔다 갔다 왔죠. 나 혼자 좋네요. 예, 나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보였습니다. 예, 3번이 머크인데 머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죠. 네.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4번이 대단합니다. 아, 테슬라가 테슬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아까 장 매니저께서 네. 이제 뭐라고 했죠? 기염을 토하시네요. 예, 그 뭐라고 했죠? 난세형용. 난세형용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 이제 그 3분기에 대한 차량 인도가 예상치를 네.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확히 24만 1,300대를 발표했는데요. 실제 이제 테슬라는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인지 다른 뭐가 숨겨져 있는 호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 기간 동안에 반대 움직임이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 움직임. 예, 그러니까 예, 예.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을 계속 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캐지 우드 누님은 계속 주식 팔았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 퍼센트 넘어서 비중 예, 그렇습니다. 넘어서. 일단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누님이 파신 거는 10%가 넘어가면 팔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을 때문일까요? 바로 캐시우 누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주식 변동분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아. 발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앞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일 걸로 보이니까요. 그걸 라이브 보신 모양이네요. 예, 그걸 본 것 같고요. 네. 한글로 다 보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인사라도 드릴 걸. 예, 예, 그래서 예. 보셨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갖고 에너지가 끝으로 올라가면서 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수하고요. 주요 종목에 대한 고점 대비 흐름을 볼 건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빠진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4.65% 고점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네. S&P 500이 5.6% 고점 대비고요. 나스닥 100이 7.8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MS 종목을 보게 되면 9% 마이너스였고요. 구글이 11% 마이너스, 애플이 12%, 테슬라 똑같이 12%고요. 엔비디아 14%, 페이스북 15%, 아마존 16%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떻습니까? 슈카님은 보시기에 다우는 생각보다 강하네요, 역시 대기업.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전통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특히 금융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잘 견디는 네.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제가 보기에 실제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이면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별로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저 정도면은 네, 네. 코스피 들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완전 양반입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습니까, 혹시? 10% 정도 됐죠. 10%가 넘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빠지면 안 좋죠. 빠지면 안 좋은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1년에 3번씩은 5% 이상 하락이 나오거든요. 네.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라가다 보면 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의 전체 숏이 공매도 비중이 과거에 1.5에서 1.6, 1.7까지 약간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도 공매도 이렇게 많습니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역시 시장에 대한 약간의 하락 쪽을 베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못 하시니까 그냥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1.5에서 7까지 커지고 있다는 모습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하나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예상치인데 지금 1.46, 1.5 아닙니까? 네네. 이게 올해까지는 1.6을 찍을 것이고요. 네. 내년에 1.8, 그다음에 내후년에 2.3, 그다음에 2.5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뭘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금융주입니까? 금융주죠, 금융주. 네. 딱 보시면 아시죠? 왼쪽이 바로 이제 분기 끝나고의 그 퍼포먼스인데 보신 것처럼 금융이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3.98%, 네. 헬스케어가 2.34% 2등을 차지했는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금융이 누가 재미없다고 했습니까? 그러게요. 예,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만약에 진짜 1.6, 1.8, 2.3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금융주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네. 지금까지 얘기하면 정말 더 많이 제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 한번 금융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탑픽은 BOA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탑픽은 네. BOA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워낙 많이 얘기했고, 네네.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댓글을 보거든요. 네. 지겹다, 뭐 그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예, 예. 그 매월 한 번씩 마지막 주에 그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 50개를 발표하거든요. 네네. 근데 발표할 때 보면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보일 때까지 50까지 해서 했다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탑픽이라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요즘은. 탑픽이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장픽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장픽. 네. 그렇습니다. 장픽입니다. 예, 금융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뱅크 아메리카를 좋아하는 이유가 금리 민감도 네. 금리가 올라올 때 수익이 증가하는 그 비율을 본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뱅크 아메리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실 ETF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 건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올해 들어서 21%까지 올랐다가 16%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0에서 10%가 급증하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종 ETF가 있거든요. 항공주가 모여 있는 항공주 Z네요. ETF. 예, Z. 아직은 델타 뭐 변이 이러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한 두어 달 빨리 움직입니다. 아. 지금 약간 완화되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머크까지 나와갖고 걸려도 크게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종목 바로 ETF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장이 빠질 때 올라오는 그런 모습 확인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ZTF, ETF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 뭐 해외여행이
곧 열린다. 정부에서도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행인데. 여행.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차를 맞고 왔습니다. 어제요? 네네. 어제면 월요일이었군요. 네, 어제 월요일. 휴일 아니었습니까? 오전에는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차까지 맞으신 겁니까? 네, 이 차 맞으니까 생각보다. 오늘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근데? 약을 먹고 글러블라면 꼭 해야 된다. 지금 내 주식이 망가졌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오늘 박정우 교수가 상관없는데 굳이 오셔갖고. 또 바비정호 교수님을 원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예, 예. 일단은 반대로 움직이는 ETF가 항공주 ETF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T ETF는 우리가 좋아하는 항공사가 다 모여있는 ETF이기 때문에 네. 뭐 고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이럴 시기일수록 종목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ETF 훨씬 나아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T ETF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웨이 ETF가 또 똑같은 그림인데요. 똑같네요. 똑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어웨이가 뭐냐면 그 여행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우버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부킹홀스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올라온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투어가 드디어 뭐 출근을 했다 이런 게 기사로 뜨더라고요. 출근 안 했습니까 그럼요? 그동안은 여행을 아무도 못 가니까 직원분들이 보통 재택근무하시거나 출근을 거의 안 했는데 저기 셧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 출근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고 사실 큰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뭐 여행사 직원들이야 예, 집에 있어도 뭐 웬만한 일이 다 업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예,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그렇죠. 나오면은 예, 그렇죠. 고객분들한테 설명 예, 그렇습니다. 잘해 일단 그래서 이런 관련 ETF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ETF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목이 나옵니다. 우버가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똑같이 내려올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무려 같은 S&P500이 내려오는 동안에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그 손실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버가 3분기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우버 같은 기업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제 우버에 대한 운전자를 사업자냐 어떤 뭐 직원이냐 이런 것만 아니면 제가 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우버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버는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확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버도 마찬가지로 뭐 여행이나 제트처럼 네. 우리가 좀 외부 활동이 많아지니까 좀 네, 수혜를 그렇습니다.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무슨 날입니까?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오늘 여기? 덥죠. 거의 살인적인 더위인데요? 죄송합니다, 본부장. 제가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운가요 여기? 오늘 진짜 예, 예. 제가 보기에 그 극강의 더위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딱 보니까 한 27.8도. 28구도? 예, 저희 대표님이 예, 예. 너희 이렇게 열내면서 하라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더우면 이건 뭐. 예. 아니가 죄송합니다. 예, 너무 더웠고. 예. 어쨌거나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최근에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아니면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피해가는 어떤 그런 업종을 종목을 고르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돼갖고 주가가 빠질 때 올라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보여드릴 건데요. 8월 20일 날 공포 탐욕 지수가 25였습니다. 네. 지금 25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예. 이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조그맣게 보이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슈카님 보이지 않습니까? 아, 노안이 와서. 아, 노안이 와서. 예, 예, 보이 아, 여기 그게 없군요. 예, 확대를 안 해 주시고. 예, 8월 20일 날 그림이고요. 예. 이건 10월 4일 날 그림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25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과거에 좋았던 시기에도 25, 지금 나빴던 시기에도 25인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있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얼추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냥 부담 없다. 한 달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포 지수가 원래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한 10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닌가.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로지타운 모터스. 이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하이오 공장을 폭스콘에 매각합니다. 네. 매각한 다음에 그 폭스콘 공장에서
우리 차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주가 그때 올라갔습니다. 이게 30분봉인데 그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얼마나 현금이 없으면 갖고 있는 공장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실제 약간의 폭스콘에 매각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우르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1일 날 모건스탠리가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8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이틀 뒤에 모건스탠리가 다시 한번 빈축소 의견을 보여주면서 목표주가를 2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틀 만에 75%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실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이 공장의 가치가 더 컸었는데 각 20%인 2억 3천만 달러에 매각됐기 때문에 너무 싸게 판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 대 우려가 커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달러 후반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어떤 그런 기대가 우려를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네,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제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만 10달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주가였는데 지금은 10달러가 뭡니까? 5달러까지 내려왔고 네. 만약 목표 주가에 간다고 그러면 2달러이기 때문에 2달러면 거의 페니스타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주가가 만약 1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1달러대에서 만약에 주가 상승 못하면 30일 동안 유지가 되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분봉인데 지금 어제 그지 한 이틀 동안에 완전히 빠지고 있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니까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콜롬비아 스포츠웨어가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베테랑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여기서 또 옷을 만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뱅크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37에서 108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나이키 언더아머처럼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공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옷을 잘 못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투자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주가 워낙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안타깝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또 공급망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네요. 공급망 이슈가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스타벅스를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는 어떤 이슈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벤트 너무 많이 한다고 650잔을 예. 판매하는데 한 달에 뭐 세 번씩 하냐고 이러면서 항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50잔을 6시간에 걸쳐 판매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실제 스타벅스는 급여에 대한 인상을 많이 나와주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제 그 지난주였죠. 목표 주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정보도 보시면 좋은데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바클레이즈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대해서 비중학 대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75달러까지 올렸는데 지금 만약에 구매한다고 그러면 38% 업사이드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행 관련주 혹은 뭐 항공주 혹은 뭐 우버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그 국제항공이 아니고 국내에 돌아다니는 항공사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가 항공사에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충분하다 하면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제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잠잠해지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야 뭐 정책이 그냥 공평하게 될 테니까 조금 더 빨리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델타 항공, 예.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네.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줌으로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사실 안 보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출장 가면 출장 업무를 안 마셨나 안 보셨나 봐요. 뭐 어디 구경 다니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장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그런 대형 항공사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저가 항공사들은 일단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주가는 55달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볼 건데 이게 이제 그 시스 에너지라고 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네. 저도 처음 보는 에너지 회사니까. 예, 예. 근데 봤더니 최근에 이제 그 트럭 기사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회사인데 주당 급여를요 14,000달러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트럭 운전기사한테 매월 6만 예, 달러를 이 차를 몰고 있는 모든 운전기사한테 주당 14,000달러 지급한다. 다만 이 짐에 몰 실태가 상관없다. 무조건 이거 끌면 14,000이면 얼마입니까? 원어를 치게 되면 1,600만 원 매월 1,700만 원 정도 되겠죠? 매월 7,00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그래서 매월 6만 달러.
그다음에 예. 연간 65만 달러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트럭 가짜가 아니 진짜 진짜 예. 라이선스 지금 따도 됩니까? 지금 따면 되는데 지금 따시려고 해도 아마 위험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또 경력이 또 붙어야 됩니다. 얼마 끌어야 되는지 초보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경력을 감안하면 초보 붙이면 안 돼 위험하죠. 그래서 경력을 감안하면 지금 아마 지금 이제 트럭 운전사 분들은 여기 가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와. 6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7억이잖아요. 연봉 7억이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일단 슈카님하고 연봉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연소득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와, 네. 저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받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해도.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영국도 지금 트럭 운전회사가 부족해서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모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나갔던 분도 들어오고 계시고 예.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트럭 운전기사한테 연 7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정도로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 요즘 구인 난이라고 하더니 예. 그렇습니다. 와 엄청 올라가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기사의 끝이 뭐냐면 전무후무한 그 급여다. 앞으로 볼 수 없는 급여가 될 거다. 예, 예. 하고 해갖고요. 아마 65만 달러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간단하게 나온 기사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네요. 10시였습니까? 예, 딱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출발상을 보고 예, 보고 녹색불 기원하겠습니다. 예, 보고 간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녹색불은 오늘 들어오죠. 들어왔습니다. 오늘 10월 5일이고요. S&P 500 출발 상황입니다. 0.42% 플러스고요. 다우가 0.40% 플러스, 나스닥이 0.42% 플러스로 크진 않지만 0.4% 정도의 약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장 초반 쪽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그러네요. 거 예,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오늘은 출발이 좋아서 이렇게 쭉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자, 중요한 기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타운 모터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원래 이제 폭스콘에 팔았던 그 기사가 상당히 좋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소진이 현금이 없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액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 모건스탠리가 그 이틀 전에는 약간 그 중립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네네. 이틀 만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를 많이 내린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아담 조나스라는 분인데 같은 분이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이틀 만에 8달러 목표 주가를 2달러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하는데 진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네. 네, 보유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펩시코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센트 비트에서 1.79가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거죠. 잘 나왔기 예, 예.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장 1%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이스북이 바로 그겁니다. 페이스북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그 인스타하고 왓츠앱이 다운된 거 외에도 60분 쇼에 가서 어떤 한 분이 일단 그 뭐라고 하죠 이걸 고발한 거죠. 고발했는데 네.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실제 청소년 상당히 안 좋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관계자가 알면서도 이걸 게재했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최근에 세 가지 악재가 다 터진 건데요. 일단은 왓츠앱과 인스타의 다운, 그다음에 또 이런 어린아이를 위한 위해성 기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페이스북의 향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일단 약간의 그 타겟 마케팅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쌓여져 갖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은 3대 악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요건데 엘버스턴이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슈퍼마켓 또한 그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급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실적이 좀 악화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타벅스 다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상승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네요. 기업들의 지금 미국에 보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동안에 네. 10개월 동안에 급여를 두 번이나 올렸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최저 임금이 12달러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미국 연방 그 최저 임금 아십니까? 시간당 가장 적은 그 금액? 최저 임금? 얼마 전에 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10달러 정도 하지 않나요? 아, 10달러 안 되고 7달러 중반입니다. 예, 7달러 중반인데 지금 12달러 상당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충분히 아빠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이 일단 추가 접종에 대해서 일단 지금 FDA에 승인, 긴급 승인을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FDA는 모더나 같이 존슨앤존슨까지 두 회사가 같이 긴급 승인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넷플릭스가 진짜 녹색이네요. 지금 오늘 보게 되면요. 크게 빠지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네. 보신 것처럼 붉은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잠깐만 제가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2%, 애플이 0.64%,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다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넷플릭스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게임 회사 인수해서 뭔가 조금 구독자 증가에 힘을 쓰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징어 때 올라가는 건가요 혹시? 오징어 게임 영향이 있겠죠. 네, 넷플릭스는 있겠죠. 한국에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80몇 개국에서 1등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뭐 진짜입니까? 6천만 명이 봤네 8천만 명이 봤네 그러더라고요. 세계 사람들이 뭐 웬만큼 알 정도의 IP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어떤 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했던 막 사람 몰려가고 막 지금 줄 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당히 핫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마존도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테슬라가 정말 강한 모습이네.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 테슬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보유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워낙 많다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바로 뱅크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사상 최고치를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모더나가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 헬스케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똑같이 에너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주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까지 쭉 이 기세가 좀 올라가서 월요일 날 좀 빠졌던 거 참 다들 만회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오늘은 절반 정도까지 만회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금요일에 나올 만한 그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예상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비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신규 일자리가 약 45만 건, 실업률이 5.1%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도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아시겠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0월 말 세 번째 주인가요? 그때부터 빅테크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아마 그거에 따른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앞에 나온 흐름들은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일단은 실적 발표에 집중하시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3부가 준비한 내용 여기였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 입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선도 어느덧 힘없게 무너지고 있고 다만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서 보셨듯이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해 준다면은 국내 시장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1부에서는 미래생증권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테슬라 주로 얘기를 했죠.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다. 난세의 영웅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테슬라가 예상보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파워 그리고 반도체 수급에서 한 발 비껴나간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밀리는 중에도 나 홀로 강하다라는 모습을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2부에서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소버린 월렛의 윤석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학문적인 약간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CBDC나 중앙 디지털 화폐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한번 영상을 보신 다음에 스스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셔야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멀지 않은 미래에 중앙은행이 중앙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이런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부에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오늘
한 0.5% 정도 시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금융주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장픽을 보이셨고, 특히 어웨이나 제트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백신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불안하지만 간다고 하는 시기에 한 두세 달 먼저 이런 주식들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진 그런 ETF나 주식을 좀 픽한다면은 여러분 시대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정말로 우리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강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하루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